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브리스톨에 있는 한인마트에서 장 보려고 나왔어요. 브리스톨 한인마트에는 어떤 한국 음식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애기들 데니랑 놔두고 왔어요. 아, 이걸로 찍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 잘 안 받아서. 안녕하세요. 과자들은 이렇게 있어요. 서비스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라면은 이런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어떤 라면 사지? 요거를 하나 사야겠어. 나는 요즘 들어 라면이 너무 먹고 싶던데 삼양라면을 사볼까? 청신강장도 있네요. 매콤한 거래. 이런 거면 또 내가 사고 싶은데. 이런 것도 파네요. 사고곰탕? 육수용으로 쟁여놓으면 좋은 거라서. 우와, 진짜 넓은 동문도 있네. 이거는 다음에 사야겠어요. 우와, 비빔냉면이야. 대박. 내가 뭐 사야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리스트를. 참치액, 새우액젓, 돈가스 소스, 금분가루, 고추장, 멸치액젓. 이게 요리할 때 은근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들어왔다. 이에 새우젓. 한국 식재료만 아니라 아시아 제품이 같이 팔아요. 중국 음식도 있고. 오, 물냉면이야. 어떡하지? 물냉면을 살까? 어떡하지? 물냉면을 사야겠어. 냉동실에 자리가 없어서 못 살 것 같아요. 찹쌀! 찹쌀가루. 오, 그렇지. 이게 필요했었어. 김치 담글 때. 이거 큐브로 되어 있는 스톡이거든요. 쌀국수 맛이 나요. 헐, 이거 진짜 짜장면 해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우와, 이런 김치도 넣었네요. 김치는 이번에 만들어 먹어야겠어. 샤무. 귀한 콩나물. 근데 이번에 깻잎은 없네. 어이, 슬퍼. 오, 소주가 이렇게 있지만 저희는 안 먹어요. 아, 맞다. 깻잎 다 나갔어요? 저번에 왔을 때 봤는데. 며칠 전에 왔을 때 봤는데. 없으면 슬플 것 같아.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세요. 너무 좋으신 사장님. 브리스톨에 오면 아시아 마켓이 많지만 이렇게 한인마트 꼭 들러주세요. 없어. 괜찮아요. 오, 진짜? 헐. 아, 어떡해, 두 개. 두 개 다 사버릴까, 괜히? 하나만요. 이거 지금 신선하잖아요. 이거 신선한 걸로. 근데 이거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씻어서 물기 털고 비닐팩에 넣었는데 물을 살짝 이만큼만 넣고 물을 이렇게 먹게. 아, 신기하다. 그렇게 하면은 2주, 뭐 3주일도 가던데. 오, 완전 꿀팁. 고마워요. 또 뭐가 필요하나? 귀한 거 있어요? 잘 없는 뭐 그런 거. 아, 맞죠? 오징어 젓갈 담았어요. 이밀떡이 맛있는. 맛있고 안 갈라져. 좋다. 또 귀하게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한국 사람들에게만 편하겠죠. 와, 대박. 오늘 파티해야 되겠네. 숨겨놨네요. 오, 감사해요. 어떡해. 어떡해. 감동이야. 진짜 대박이다. 나 진짜 처음 봤어요. 와우. 감사해요. 어떡해. 대박. 순대. 그러면 순대가 있으니까 쌈장을 큰 걸로 사야 되겠어. 쌈장. 우와, 부자 된 기분이야. 큰 장바구니 들고 오긴 했는데. 오징어 김달구나? 진짜요? 대박이다. 하나 뽑으세요. 우산 나오면 좋겠다. 와, 이거 대니 보고 해봐라 이제. 와, 너무 신기하다. 가면 또 기억이 안 나. 나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서. 하이! 하나 안녕. 맞죠? 이거 봤어, 대니야. 맞네. 대니 집에 가서 해볼 거야. 하이, 신아.
행복해. 맛있는 거 사서. 하이, 좋아. I love you.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세요. 어디 들어가세요. 태니, 안녕. I need your help. 가세요. 이렇게. 안녕히 계세요. 그렇지. 짠! 한국마트에서 장 보고 온 거예요. 원래라면 제가 주문을 하면 사장님께서 저희 집까지 배달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새로 들어왔나 눈으로 직접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났어요. 김치 만드는 거를 미루다가 찹쌀가루, 사골곰탕, 콩나물은 구하기 어렵거든요. 고추장, 이번에는 매운 고추장 사봤어요. 쌈장, 큰 쌈장을 산 이유가 있어요. 쌈무, 진짜 영국에서 구하기 힘든 깻잎을 샀거든요. 짜자잔, 순대예요. 순대. 영국에서 어떻게 순대를 먹을 수 있을 줄 알았겠어요. 대박. 오늘 제일 득템한 거. 새우젓, 매실청, 멸치액젓, 오징어 젓갈, 밥도둑 오징어 젓갈이죠. 초밥, 돈가스 소스가 한국 제품이 없어서 사장님이 요거 추천해주셔서 요거로 샀어요. 그러면은 패키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막 복잡한 새로운 그런 라면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본으로 나오는. 그리고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진짜 짜파게티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다가 요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소스도 되게 많고. 미떡, 비빔냉면, 물냉면. 추운데 왜 이렇게 이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아무, 미양근, 불고기용. 영국은 이렇게 슬라이스 된 고기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을 봐서 총 117파운드가 나왔어요. 와우. 그래도 뭐 한국에서도 막 이 정도로 장 보면은 진짜 비싸게 나오지 않나요? 근데 영국에서 이렇게 한국 제품을 사서 먹을 수 있다는 자체로도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쇼핑 완전 득템. 제가 이거 사고 어찌나 기분이 좋든지 오늘 완전 파티를 열어야겠어요. 엄마 맛있어. 엄마 맛있어. 아빠 거 너무 맛있다. 맛있다. I have 콩 맛있어. 콩 맛있어. 콩나물. 콩나물 좋아해. 아. 아이고 크다. 미안. 먹어 보여. 뿅. 아침부터 공부하고 있어. 좋아? 빼줘. 귀엽다.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밥도 잘 먹게 하지만 영양제도 이렇게 좀 챙겨주고 있어요. 작년 겨울부터 쭉 잘 먹이고 있는 미국 영유아 브랜드인데 제품 대부분이 액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6개월부터 먹일 수 있다는데 흡수율도 좋고 천연향료로 맛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다 섞어 먹이기가 편하더라고요. 사실 급할 때는 숟가락에 계량해서 그냥 주는데 그래도 맛있어서 세나주아가 엄청 좋아해요. 아침에는 그냥 빨리 애들이 슉 마시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드링킹 요거트랑 섞어줘요. 액상 칼슘 마그네슘? 좋은 거는 2 티스푼. 세나는 1 테이블스푼. 알록해요. 6, 7, 8. 아이, 잘 먹었다. 짠!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 혼자서 쇼핑을 가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 가을 들어설 때 먹고 있었던 영양제가 뚝 떨어져가지고 방심한 사이에 면역력이 뚝 떨어졌는지 세나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었던 적이 있었어요. 비염 증상은 항상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 감기에 걸리니까 1, 2주 정도 심하게 앓더라고요. 감기에 걸리니까 코 막힘은 당연하고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천식 증상까지 같이 오니까 잠은 당연히 못 자고 너무 엄마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고 찾아서 입소문난 브랜드 차일드 라이프 거기에 있는 알러케어를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일. 그걸 먹고 나서 감기는 걸리더라도 감기가 걸리지만 그래도 회복 속도가 엄청나고 비염까지 확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호흡기 면역력에 필수인 아연이랑 또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가 주 원료고 천연 감기약인 엘더베리랑 인디안 구스베리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엘더베리가 사실 뭔지는 몰랐는데 막 좋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삼부커스? 라고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차이드 라이프 브랜드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액상 칼슘 마그네슘이라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잘하는 육아의 핵심은 뭐다? 통잠이잖아요. 근데 이게 성장과 수면을 돕는 통잠 시럽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잠을 잘 설친다던가 그리고 성장통 때 유독 예민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되게 필요한 영양제이거든요. 이게 미국 제품인데 영국에서 살려면 해외 배송비를 지불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한번 효과를 엄청나게 보니까 저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제가 엄청나게 구매를 했죠. 그리고 특히 미국, 영국 이런 서구권 국가에서는 알러지 이런 데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알러지 프리에다가 인공향료, 뭐 색소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알러지 유발 요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이다 보니까 정말 안전하고 믿음직스러운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성장,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액상 칼슘 마그네슘과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알러케어 그리고 뼈 성장을 돕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D3 이렇게 섞어주고 있는데 필수 영양소의 총집합인 성장 세트래요. 여기서 두뇌 발달, 시력 발달까지 챙겨주고 싶다 하면 포드리버 오일까지 함께 섞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아이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겠지 그러면서 면역력이 생기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셨던 어머니들 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었죠? 근데 이게 먹여보니까 참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밥도 잘 챙겨주는 건 물론이고 이렇게 좋은 영양제 챙겨주면서 우리 행복한 육아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쇼핑을 보러 가야겠어요. 아이들 간식을 이렇게 많이 사요. 저 덜 붙은 걸로 비스킷 다 물렁물렁하네. 마늘 아이들 간식으로 옛날부터 좋아했었던 해민 치즈 크래커 치즈 스트링 프리프리. 이렇게 만두도 많이 팔아요. 디저트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대박. 초콜릿이랑 코코넛 진짜 좋아해요. 빈스프라우트 이렇게 장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총 111파운드인데 클럽카드가 있어서 107파운드로 장을 보고 왔어요. 박쥬이! 된장찌개 아니면은 야채볶음 이런 거 할 때 빈스프라우트인데 콩나물 대체용으로 주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걸로 이거를 써요. 바삭 순두부 당근 길쭉하니 너무 예쁘죠? 쫑쫑쫑쫑 잘라서 찜으로 잘 해먹을 수 있는 당근이에요. 장조림 할 때나 뭐 국거리용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한 번에 확 삶아가지고 국물은 이제 육수로 사용하고 고기는 다 찢어가지고 소분해서 냉동실에 놔두면 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짱! 이렇게 기계치죠? 살라미! 치즈랑 숯이랑 같이 먹으면 가벼운 점심으로 썰로인 스테이크인데 급할 때 애들 뭐 미역국 끓일 때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그릭 요거트인데 그래놀라 잘 섞어 먹어요. 냉동 라즈베리 이런 거 섞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코코넛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영국은 디저트용으로 아이스크림이 조그맣게 나온 것도 있어요. 하나 딱 꺼내주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간식용으로. 핫도그 정말 좋아하거든요. 매번 만들어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작은 콘도그가 팔아요. 완전 추천은 아니지만 너무 핫도그가 그립다 싶으면 애들도 너무 감사하게 먹어요 이거를. 하면서 애들 재우고 입이 심심할 때 이거 처튼이랑 같이 먹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거 테스코에 이렇게 햇반같이. 아쉬운 거는 1인분인데 뭔가 양이 작고, 그렇다고 두 개를 뜯기에는 또 너무 많고 막 좀 그래요. 스티키 라이스 너무 좋아요. 후머스 야채 스틱으로 찍어 먹으면 야채도 잘 먹고 건강한.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 야채구이랑 소세지를 구워 먹을 건데 저는 이 소세지가 엄청 맛있었어요. 오늘 야채구이 할 때 필요한 모짜렐라. 뭐야, 나 깔라섰네. 더 아삭하고 조금 더 달달한 거 원하신다 하면은 핑클레이디 추천해요. 상추 대신에 이거 많이 사요. 귤 감이에요. 이름이 되게 많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 꼭 사는 과일. 한국 딸기 진짜 비싸죠. 한국은 확실히 진짜 야채나 과일 너무 싸서 진짜 쟁여놓고 먹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라마다 진짜 우유 맛이 다르거든요. 막 찾아 헤매다가 요 브랜드에서 나온 우유가 진짜 좀 신선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마늘. 이거 다 까야 돼요. 야채 요리할 때 저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디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 마법의 가루. 제가 엄청 좋아하는 베이글 초콜릿 요거. 크랜베리랑 같이 짱. 진짜 맛있어요. 짱. 치즈 스트링 햄앤치즈 크래커. 굽스. 이렇게 먹으면 한 일주일 정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입안에 있는 거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돼, 좋아요. 근데 그럼 또 말할 또 하면 안 되지. 엄마. 응? 근데